안녕하세요. 이번엔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에 뭐를 같이 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어순을 어떻게 놓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순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장 오형식입니다. 문장 오형식을 통해서 어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장 오형식 싫어한다. 싫어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짧게 듣고 그날 것만 외우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문장 오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장 오형식 잃어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게 일형식이었죠?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오면 이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거 3형식 주어, 동사 감목, 직목 나오는 거 4형식 마지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으로 제가 써야겠죠. 그 다음 목적보 이렇게 나오는 거 5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1, 2, 3, 4, 5형식을 써드렸는데 이게 어순을 배열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순을 제가 제대로 알려주기 전에 문장 5형식을 배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기본적인 어순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이 된다. 두 번째는 해석을 하는 요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의 문장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장 오형식이에요. 근데 그 다섯 가지 형식마다 해석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인지 알아내야 되는 이유는 해석을 하려고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형식 문장은 주어는 동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는 동사합니다. 2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어는 보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3형식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게 4형식 문장 해석이에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4형식 문장의 해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게 4형식 해석이에요. 한 번 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게 4형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5형식은요. 주어는 해석이 좀 특이합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보이도록 목적보이도록 또는 목적보인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이도록 또는 목적보인 것을 동사합니다. 이게 5형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몇 형식 문장인지 알아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해도 잘 하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된 거지 사실은 이 원리로 하는 겁니다. 이 원리로. 혹시 이제 나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해석이 언제나 잘 됐던 분들은 상관없지만 해석이 언제나 잘 되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해석이 언제나 잘 되는 사람은 그냥 토익시험을 봐도 높은 점수가 받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없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신이 없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 해석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영어의 문장이 몇 형식인지 몰라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 1, 2, 3형식은 아주 잘 알아봐요. 4, 5형식을 잘 못 알아보고요. 특히 5형식을 가장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1, 2, 3, 4, 5형식을 완벽하게 알아보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돼요. 그래서 형식을 구별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장 5형식 쓸데없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아주 필요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 커서 특히 배울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굳이 안 써먹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커서 배운다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크게 다섯 가지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그럼 얘가 1, 2, 3, 4, 5 형식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문장 5 형식. 그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기억 못하는 분들 또는 못 배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